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장중에 중국 4월 HSBC 제조업 PMI 속보치가 발표됐습니다. 48.3으로 나오면서 충격은 없었습니다. 예상치보다 크게 떨어지진 않았죠. 하지만 50선을 밑돌면서 일단 경기 확장 국면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중국의 경제 지표는 부진한 상황이고요. 시장에 활기를 띨 만한 모멘텀이 부족한 시장입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6인의 마감 전략 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명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2000선에서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가능성도 다소 염두에 둬야 한다는 보수적인 의견 제시하셨고요.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자문팀 김병수 수석연구원입니다. 워낙 강세 기조와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동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는 크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와우넷 이호근 전문가입니다. 종목에 좀 집중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호전주의 중심으로 접근하자라고 밝혔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초지점 장대진 부장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 우려로 여전히 시장은 부진한 상황으로 개별주 중심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을 하자라고 밝혔고요.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죠. 4월 말부터 5월 초에는 실적 모멘텀이 아주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위주로 살펴보자라는 의견이고요. SK증권 안산지점 김동엽 부장입니다. 등락이 반복되는 계륵장세라고 시장을 좀 비유하셨는데요. IT 업종에 대한 틈새 공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자문팀 김병수 수석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 답답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시장이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현재 지금 지속적으로 종합지수 2000선 좌우로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 움직임이 진행이 되면서 전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과 기관의 순매수가 현물과 선물 쪽에서 양쪽에 좀 들어왔지만 오늘 다시 기관 쪽에서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최근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속적으로 지수 상승 부분들을 제약하는 가장 큰 역할 부분이라는 것은 펀드 환매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중국 관련된 지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면 여기에 플러스적으로 주가 상승을 이끌 만한 요건이 됐을 텐데 아무래도 기준치 이하가 되면서 펀드 환매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런 매개체 역할 부분들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 쪽에서 코스피의 매도 부분들, 물론 글로벌 신흥국 쪽에서 이쪽 이머징 마켓 쪽으로 안전자산 쪽에도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아직 국내 지수 부분들은 펀드 환매 물량 부분들의 어떤 출혈 부분들로 주가 상승을 좀 제한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매매 부분들을 진행하신 부분들은 어떤 그 실적 모멘텀 부분들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업황배별로 특별한 모멘텀, 상승 모멘텀 부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군에 좀 한정돼서 좀 매매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에 해당되는 섹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중국 시한공장의 투자 부분들을 확대하고 아무래도 장비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쪽 관련 섹터 부분하고 중형주 쪽에서는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이번 달에 BMW 전기차 모델 부분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플렉시블 장비까지 있던 소재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 부분들을 좀 관심 권해두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업종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김범수 수석연구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